나는 현재 500 종목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정반대이다. 그들은 몇십 년 뒤에 노후 대책이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주식을 사놓는다. 그들은 주식의 시세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주식 속에 남아있으며 불황이 와도 주식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한다. 그는 전망이 좋은 종목을 재빨리 사들이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는다. 많은 장기 투자자는 자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의 주가 지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으며 몇 해 만에 수십억 달러가 인덱스 펀드에 모여들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위 블루칩이라고 하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대형 장기 투자자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이다. 그들이 관리하는 돈의 액수는 너무 엄청나 증권의 보유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 이들이 한번 움직이면 증시는 바로 시세 압박을 느낀다. 이것은 연금 수혜자들에게는 큰 행운인데 관리자가 그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면을 보아도 장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다른 점이 많다.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항상 잃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예전에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100만 장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로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단기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주식을 사고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얼마 전부터는 장기 투자자에 속한다. 노름을 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강연과 인터뷰로 계속 여행 중인 데다가 저술 활동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투자에 몰두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현재 500종목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 어떤 것도 팔지 않았다. 오직 추가로 살 뿐이다. 정직하게 말하라면 난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단기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독자 여러분들이 나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난 이 책을 아마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생각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량 종목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장기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고 저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사기만 하지 팔지는 않는다라고 하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량 종목은 결국에 다시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코스톨라니 저자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